앞으로 2주 뒤쯤이죠. 11월 13일 목요일 전국에 6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제히 중요한 관문을 통과합니다. 바로 2015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이지요. 모두 다 같은 시험지에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만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꿈도 사연도 모두 가지각색입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볼 이분 역시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수험생인데요. 사랑하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걸고 시험장에 들어갈 예정이라는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직접 만나봅니다. 김점선 할머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할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수험생이라고 하길래 18, 19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세요. 마음은 18살, 19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세요? 네, 그러면, 수살 뿐이죠. 맞아요. 몸 나이는 그럼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몸 나이는 68입니다. 68. 보통 수능 시험 보는 그 수험생들보다 한 50년은 늦으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 때는 그때 뭐 시절이 좀 어려울 때라서 많이 저기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어디까지 할머님 다니셨었습니까? 아,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어요. 아, 그런 분들 네. 많으시죠, 그 시절에는. 네.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슴에 남는 것이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가슴을 품고 왔어요. 아, 계속. 그런데 그 여의치 않아가지고, 빨리 그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남편이 항상 그 60 넘으면은 꼭 학교 보내주겠다고. 아, 그랬는데 60 넘을 때까지도 제가 뭐 이거 하던 일을 놓지 못해가지고. 무슨 일 하셨어요, 할머님? 조그마한 슈퍼 했어요. 슈퍼 하시느라고. 네. 예. 그 60 넘어서까지 놓지 못하시다가. 예, 그래. 65세 딱 학교를 들어오게 되었어요. 야, 65세 과감하게 슈퍼일 놓고. 예,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네. 근데 할머님, 이 예. 공부라는 게 이제 마음은 굴뚝 같아도. 네. 체력이 따르고 머리가 따라줘야 되는 건데. 아, 그렇죠. 잘 되든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네, 그렇진 않고. 저희는 또, 나이가 드니까 한문이 좀 하기가 쉬워요. 한문이. 네. 반면에 제일 할머니 속을 썩이는 과목은? 역시 영어죠. 영어. 예, 영어입니다. 영어가 쉽지 않죠. 첫째 발음이 안 되고요. 발음이 안 되고. 읽는 것도, 네. 어디서, 어디쯤 띄워야 되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자인지 그게 제일 어려웠죠, 처음에는. 할머니, 잠깐 요거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 헬로, 뭐,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My name is high school 김점선입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해야지. 어우, 잘하시네. 준비 안 돼가지고. My name is, 이거 하면 되신 겁니다. 그래요? 뭐, 아침 인사가 굿모닝 시키고, 오후에는 굿애프도 누나하고 인사하고 오고 그래요. 아유, 잘하시네. 그래요. 그렇게 4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네.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셨어요. 네. 근데 수능 시험장에 남편의 사진을 가지고 들어가신다고요? 아, 제가 그렇게 남편이 저를 공부시키기를 기도하면서는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예. 하나하나 이렇게 시험 뭐 상 받아가지고 올 때마다 제가 남편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예. 남편이 오 그래도 하네 이 정도로 이제 칭찬을 해줬어요. 그럼 막 기분 좋고. 아, 그 힘을 얻어서 제가 참 다리가 많이 아픈데도 그 일찍이 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올 1월 4일 날 전날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아침에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잠결에. 네, 그래가지고 정말 학교도 그만두고 싶고 뭐 처음에는 온 천지가 그냥 잿빛이었어요. 그 봄이 그렇죠. 와도 꽃 색깔이 빨갛다 노랗다 그걸 못 느끼고 제색 같았는데 아 남편이 뜻이 이거 아닌데 내가 슬퍼하고 이렇게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남편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내 모습을 볼 텐데 내가 씩씩하게 떳떳하게 시험 보겠다고 제가 손을 들고 예. 수험표 뒷면에는 남편 사진 넣어가지고 같이 걸고 당신이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했으니까 지금 시험 보러 들어간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 사연이 예. 있었군요. 네 그렇게 공부하라고 옆에서 독려해주던 남편 네 격려하고 예. 이렇게 수능 시험까지 보게 됐는데 이 모습을 네. 못 보고 졸업하는 네. 모습 못 보고 세상을 뜬 게 너무도 아쉬워서
그래서 사진을 가슴에 품고 가시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 김점선 할머님이 시하고 네. 소설도 쓰세요. 그렇죠, 할머니? 아, 부끄러워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 조금씩 장난삼. 원래 제가 국문과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그래서 할머님, 네. 그 시 소설 끄적이던 것 중에 혹시 할아버님 네. 생각하면서 쓰신 것도 있어요? 시가 아닌 그냥 글인데 밤하늘 별을 보면서 이거 그냥 별을 보면서 이래요. 별을 보면서. 제목은 별을 보면서. 보면서. 예. 그거 잠깐만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그대여 오늘 밤 나의 방 창문에 불빛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려고 여기에 왔다오. 왜냐고 물으신다면 수많은 별 가운데 내 곁을 떠난 네가 있을 것 같아. 나 여기에 왔소. 이 밤 지새워 그 별 찾아 여기 안부 전해주고 고운 햇살 찾아와 별나라 소식 전해들으면 나 집으로 가겠소. 나를 찾는 별을 보면서 뭐 그냥 이렇게 아, 그냥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요.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뭉클했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 네. 할아버님도 듣고 지금 흐뭇한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할머니 저 할아버님 네. 사진 꼭 품고 가서 시험 잘 보시고요. 네 그럴 거예요. 네, 대학 네. 졸업하시는 날 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2년 후에 또 아름다운 목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만학도 할머님 한 분 만났습니다. 김점선 할머님이었습니다.